유난히도 습했던 여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선선해졌는데요. 이렇게 뜨겁고 습했던 여름이 지나면 잊지 말고 꼭 해줘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주방 후드 청소인데요. 뜨겁고 습해서 기름기가 많이 녹아내려 후드가 오염이 되었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하는 방법은 알코올 티슈로 주방 후드 곳곳에 기름기를 닦아내는 겁니다. 팬의 기름기, 후드 바닥의 기름기를 3번 정도 닦아냅니다. 그 다음에 준비할 것은 바로 과탄산 소다인데요. 이 방법은 후드 필터 청소와 싱크대 청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요. 싱크대를 비워두고 필터와 거름망 모두 과탄산 소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려줍니다. 불릴 때까지 조금씩 부어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때 싱크대 뚜껑은 닫고 거름망은 그대로 끼워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천천히 100도의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전 정수기 물을 썼더니 조금 약하네요. 이렇게 하면 싱크대 배수구와 거름망, 싱크대 청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산소계 표백제 과탄산 소다는 뜨거운 물과 결합할 때 거품이 나기 시작하고 때를 불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때 칫솔로 닦아서 필터와 거름망, 싱크대를 모두 닦아줍니다. 배수구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아주면 되는데요. 뜨거운 물과 과탄산 소다는 수시로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뜨거운 물을 부을 때는 천천히 조금씩 부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뽀글뽀글 거품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충분히 불려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때가 불려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불리고 솔질을 끝내고 나면 뜨거운 물에 두세 번 더 세척해주고 햇볕 좋은 날에 바짝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여러 번 해서 충분히 세척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누렇게 기름때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솔솔솔솔 솔질을 빡빡빡 해줍니다. 양쪽 끝에 기름이 묻어있는 모든 곳은 솔질로 해줍니다. 뒤집어서도 한 번씩 더 해주고요. 이왕이면 물을 살짝 더 받아둬서 물이 담길 수 있는 정도로 불리면 더욱 좋습니다. 오염된 안쪽도 깨끗이 씻어줍니다. 여름 내내 기름기로 오염됐을 곳이라 한번 세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식초방울을 몇 방울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뜨거운 물 한 번 더 부어주고 과탄산 소다도 살짝 부어주고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 번 세척을 해줬습니다. 거름망까지 세척할 수 있고 이 세척된 물로 한 번 더 수세미로 싱크대 전체를 닦아주면 싱크대도 깨끗하게 세척이 돼서 좋습니다.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는 뜨거운 물로 한 번 더 샤워를 해주고 뒤집어서 샤워를 해주고 이런 과정을 두세 번 거치면 후드는 아주 깔끔하게 세척이 됩니다. 저는 햇볕 좋은 날에 이렇게 말려줬어요. 하루 정도 충분히 말려주고 주방 후드도 말려줍니다. 다 끝나고 나면 이 필터를 씌워주지 않는 게 더 좋긴 하지만 노화된 후드에서 기름기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필터를 장착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주면 깨끗하게 후드 청소, 필터 청소 완성! 뜨겁고 습한 여름 지나고 나면 꼭 해주셔야 할 후드 청소, 필터 청소 잊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이왕이면 싱크대 청소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다음에 또 봐요. 안녕!